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어멍 날란날은 해도 달도 없는 날이 나를 낳나 요렇게도 힘든 일 시기였던가 울멍휘어가고 울멍휘어. 차디찬 바닷물에 맨몸으로 뛰어들었던 지주 해녀들. 그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주는 건 바로 해녀 노래였다. 파도가 넘실대는 제주 바다. 제주 바다가 있는 곳엔 해녀들이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늘 노래가 함께한다. 예, 그 제주의 해녀 노래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한 기백이랄지 에너지가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해녀들이 험한 노동을 이 노래를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 노동과 노래가 아주 강한 에너지로 표출되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 사나. 효내를 져서, 허딜가리, 진도바다, 해녀 노래 무형문화재 1호인 강등자 어르신과 김영자 어르신. 어머니를 따라 자연스레 해녀가 되었고, 물질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물빨은 세고, 이제 덤배들 막 그냥 열두 척이, 이제 열두 부락이 배 한 척이 다 나가. 한 배에 이제 열다섯 석씩 거, 그냥. 우미가시리 뜨성 이제 해민 막. 허민 그냥 막 그냥 물 가는 뒤마다 이제 막 그냥 노조선 가져내면, 작업장에 가져내면 손이 다 붕부렁 터지고, 이제 막 그냥 한이마치 노래라는 난 막. 불르면 막 울어두지고, 고향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고 막 울어두지고. 해녀 노래는 주로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불리워지던 노래로, 제주를 떠나 바깥 물질을 가야 했던 해녀들이 불렀던 노래였다. 가족들의 생계를 등에 짊어진 채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향했던 해녀들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노래 가사 속에 녹아있다. 타고 연락선 타고 잠시나마 고향 떠나 돈 벌러 떠나가네, 떠나가는 우리 힘들 오죽이나 속상하여, 인간 세상 슬픈 일이 이별인 줄 왜 모를까. 출가물질 갔을 때에 고향에 두고 온 자식이라든지 남편, 그리고 이제 8월이 넘어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육지에서 느끼는 그런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노래 가사에 잘 남아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해녀의 노래를 잇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해녀들로 이루어진 살아예술단. 해녀 노래 기능 보유자인 강등자, 김영자 어르신의 가르침을 받아 해녀 노래를 배우고, 또 해녀 노래 보급을 위해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물, 자기가 물에 들면서 호우이 오면, 아이고, 이어도 사나요. 직접 나와줘요. 그냥 그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줄 두줄 들어가거니 오면은, 이제 태코이 없어지면, 자기 이제 사는 신세나 또 노래나 꽃 같아 베는 거라. 지금 이제 우리 제주도 앉아서 불타면서 불타기 앉아서 쉬는 시간에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 바로 이 노래. 파농꽃이 약한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난 니무시라고 편지를 허니, 양만 쓰라고 답장 왔네. 자기 편지를 한 거야, 신랑한테. 아프니까 나 아프니까 없어 하는 듯이 하니까
나 못 가키어. 약사당 먹으라. 냉정하게. 경은한 약사당 먹으라 하면 오죽 속 아파서. 해녀 노래는 단순한 노동요가 아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바다와 함께하는 고달픈 삶 등 해녀 노래에는 삶의 무게에 눌린 해녀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배어있다. 나는 저기러기야 우리 고야 다 거들라 우리 부모 앞에 가서 우리 소식 전해다오. 이 가사 내용이 우리 삶이 가사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뭐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일상생활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바다에 가서 물질을 하고 힘들게 그거를 가지고 오고 하는 그 과정들이 물질하다가 한이 맥혀가지고요 어린 나이에 가서 물질내가지고 제주도 분들은 남자들은 집에서 애기 보고요 여자들은 밭에서 김매고 바닥에 가서 물질내서 돈 벌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척박한 바다를 일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강인한 제주 여성 해녀. 해녀 노래라고 신세 한탄의 신파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강인한 기백이 담겨 있는 노래들이 있다. 제주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 속의 섬 우도. 이곳의 선착장에는 해녀의 노래 비가 세워져 있다. 총 4절로 이루어진 이 노래는 얼핏 해녀의 삶을 동정하는 내용인 듯하지만 일본에 대한 항쟁의 저항 의지를 담고 있는 노래다. 옛날 그 한일 운동에서 이 우두에서 해녀분들이 물론만 있고 걸어서 저 서활이 그 싸우러 갔었어. 돌아오실 때에 일본 군인들이 그 해녀들 다 바다에 다 던져불고 다 물에를 빠졌어. 빠져서 여기 이 노래 지운 사람이 주둥자라고 해가지고 감옥소에서 갇힌 거야. 감옥소에서 갇혀서 감옥소에서 이 노래를 가사를 만든 거야. 그 우리는 제주도에 가이 없는 해녀들 비찬한 살렴살이 세상이도다. 1932년 해녀 항일운동이 한창일 때 만들어진 해녀의 노래. 옥중에 갇히면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부르던 노래였건만 지금은 이 노래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해녀를 찾기가 더 어렵다. 가르쳐주면 그 다 이거 시으시니까 다 이거 뭐 배울라면 뭐 요새 뭐 이거 저 이거 다 이거 사절까지 다 쉬었잖아요. 저 비석에 배울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해녀가 없어져. 지금 막 어린 해녀들이 60세야. 그 사람들 몇 년까지 하겠어? 우리까지가 80이니까 지금 다 이제 몇 년 못 살아서 죽을 거고. 그런데 이것도 있어야만 되겠는데. 어멍이 영 손꼭 시멍 바당들에 걸어갔쥬. 최근 들어 해녀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해녀들의 삶을 기록한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노래 가사에는 평생 물질로 고생하며 살아온 해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뮤직비디오에는 해녀들의 물질 모습과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냈다. 전부터 제주다운 아리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녀 삼촌들 만나면서 아, 해녀 아리랑이다 그 생각을 했죠. 우리 어머니의 느낌을 담아서 우리 제주의 느낌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 해녀 삼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담으면 정말 해녀 아리랑, 제주 아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죠. 해녀들에게는 고단한 삶을 잠시 잊게 해주는 달콤한 휴식이었던 해녀 노래가 이젠 사람들에게 해녀 문화를 소개하는 매개체로 변화해가고 있다.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고 해녀 노래 전수자들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잠시나마 제주 해녀들의 삶을 이해해본다. 바다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만들어낸 이런 원시 어업 노동요가 남아있는 곳은
우리 제주 해녀 노래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해녀 노래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 특히 제주의 여성들이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제주 여성들의 그 생애사가 올곧게 남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 가족 생명줄을 짊어지고 바다밭을 누벼야 했던 해녀들. 해녀들의 고달픔을 말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 해녀 노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